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 등록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출마 예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. 여야 간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면서 선관위는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보하고 있지만 새 예비후보 등록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. 중앙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단속 유보 방안과 예비후보 등록 재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어떤 결정이든 이마저도 불법이어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요구됩니다.